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두 번째 검찰, 임기 중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로서 현재 서울지검장으로서 2년째 적폐수사에 앞장서 온 윤석열 검사를 후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을 했습니다. 2년 전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키면서 아주 파격적으로 검사장, 일선 검사장 중의 가장 맏형적인 서울지검장 자리에 윤석열 검사를 보냈던 것이 파격이라 했는데, 이번에 다시 더 큰 파격으로 어느 정도 최근에 예상은 했습니다만 예상된 파격이라고 할까요? 거의 서열 파괴 수준으로 윤석열 검사를 다시 또 총장 후보로 기용을 했습니다. 현 총장, 문무일 총장으로부터 다섯 기수 아래인 윤 검사장을 지명함으로써 이런 기수 서열을 중시하는, 또 그런 기수 서열이 굉장히 업무적으로 의미가 있는 검찰 조직에서 지금 부글부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휘부들은 다 그만둬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한 파격의 인사는 어떻든 누가 뭐라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내 갈 길을 간다, 뭐가 짓더라도 기차는 간다는 식으로 내 사람을 쓰겠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어떤 그 시키는 데 잘 이렇게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떠한 이러한 인사로서 보상을 하겠다 하는 것이 나타난 인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청문회가 남아있고 절차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가령 뭐 청문회에서 야당이 극렬 저항을 한들 현 정부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로 보면 이변이 없는 한 윤석열 검사가 총장이 될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사를 지켜보면서 정말 이 정부, 문재인 정부가 나름대로 받드는 전임 대통령 중에 김대중 대통령 시대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전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을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과연 그때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충분하게 그 의미를 이해를 못했다가 그 이후 검사 생활, 법조인 생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검찰의 이런 역할을 지켜보면서 정말 검찰이 정말 균형 있게 법 집행을 해야 되겠다, 정치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무자비하게 칼을 휘두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때로는 인간적인 관용도 하면서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개인과 기업과 또 그 밖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정말 생사가 거기서 엇갈리고 가히 이 존폐가 좌우되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검찰권의 행사, 정말 이 칼을 잘 휘둘러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검찰총장 인사를 보면서 또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도 이 검찰에 관한 한 그동안 많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을 개혁을 해야 된다, 검찰을 표현은 어떻게 하건 간에 검찰이 정말 잘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한 검찰이 바로 가도록 하는 것의 가장 핵심 요체는 결국 인사권이라고 우리가 할 때, 이러한 인사가 과연 자신이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혹은 대통령 되기 전서부터 이렇게 했던 그런 말들과 일치하는, 표리가 일치하는 그러한 처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윤석열 서울검사장을 총장으로 보낸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지난 2년 동안 정말 적폐수사라는 명분으로 뭐 국정농단 수사, 때로는 사법농단 수사 뭐 이런 용어들을 뭐 검찰이 직접 쓴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굳어진 이러한 용어들로 표현되는 지난 2년간의 전 정부, 전 정권 공직자들에 대한 사정, 전 정부에 있었던 일은 마치 모든 것이 악이냐, 또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도 일사부재리 원칙은 온데간데 없이 과거사위원회가 이런저런 구실로 이렇게 파내면 심지어 공소시효가 지난 그런 사건까지도 사실관계를 밝히라는 식의 그야말로 법조인 출신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저런 말을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싶은 정도의 그러한 적폐수사의 기조에서 충실히 많은 사람들을 구속을 하고 교도소로 보냈던 그러한 것에 대한 본의 의미가 그런 한 역할에 대한 일종의 농공 행상의 의미가 1차적인 의미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한 그럼으로써 그러한 공로로서 다시 검찰의 최고 장을 이렇게 보냄으로써 앞으로도 이러한 현 정부의 어떤 그런 검찰 활동에 대한 그 기대, 즉 적폐수사 또는 적폐수사와 같은 그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라 하는 것을 여태까지의 적폐수사 활동이 마치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은 것과 같은 어제 청와대 대변인의 그 인사 배경을 미루어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인사의 의미는 서열을 중시하는 검찰에서 무려 다섯 기수나 건너뛴 사람을 총장으로 기용함으로써 그 선배와 동기들의 용태, 이 사람들을 전부 물러가게 함으로써 그야말로 대대적인 인적 쇄신, 즉 현재의 지휘부를 모두 비우고 다시 그 후배들 중에서 좀 이 정권의 어떤 코드에 맞거나 적어도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앉히겠다고 하는 인적 쇄신의 그런 기회로도 이 인사를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검찰 인사에 있어서 어떤 기수에서 총장이 나오면 선배나 동료들이 물러나고 하는 이런 것이 구태의연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장 이상 검찰의 지휘부에 해당하는 간부들의 그런 자리는 모든 공무원 조직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자리는 한정된 TO를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총장이 들어서서 인사를 하려고 해도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 나 못 나가겠어, 나는 저 더 일을 해야겠어 하면 그 사람들을 둔 채로 새롭게 어떤 간부, 검사장을 뽑을래야 뽑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가라고 이렇게 뭐 얼르고 달래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이와 같이 총장의 그 임기가 차서 새로운 총장을 할 때는 당연히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둔 인사를 염두에 둔 후임 지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러한 대대적인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어제 지명을 하면서도 그 선배나 동기들이 물러나는 문제는 검찰이 알아서 할 문제다 했지만 그 검찰의 후속 인사에 청와대에서 팔짱을 끼고 있을 리가 만무하고요. 또 그렇게 되면 상당수의 그 간부들을 이렇게 새롭게 교체한다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면서 이 인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인사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지금 되돌리기란 가능성이 낮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놓고 우리가 따져봐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인사를 통해서 정부가
여태까지와 같은 적폐수사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적폐수사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 또 이로 인한 사회 전체의 긴장, 또 특히 이런 공직자들의 어떤 사기 저하, 복지 부동,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 또 이러한 공직자의 복지 부동과 사기 저하는 바로 각 일선 우리 경제 기업들의 그런 기업 활동에 있어서도 크고 작은 영향을 촘촘하게 서로 얽혀 있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이러한 적폐 수사를 빨리 이제는 마무리 짓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기조를 취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이제 검찰도 이 인적 쇄신을 통해서 이 검찰의 어떤 그 지휘부에 네 사람을 나와 코드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나의 어떤 정책 기조에 순응할 사람을 이렇게 배치를 함으로써 결국 이 인사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어떠한 승진 인사, 승급 인사를 당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또 어떤 고마움을 또 갖게 되는 그런 인지상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 효과를 통해서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기억하다시피 2년 전에 지방의 한직 법원장을 파격적으로 대법원장에 기용해서 대법원의 인사 조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정말 전직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 차장을 이렇게 구속을 하고 100여 명이 넘는 중견 간부 판사들을 이렇게 죄인 취급하듯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재판받고 있는 이러한 그야말로 소용돌이, 완전한 그냥 초토화시키는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도 이렇게 정권이 검찰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점이 또한 이번 인사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사법기관은 기본적으로는 좀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보수 진보 어떤 진영에 있어서의 어떤 보수 진영을 지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법부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벌어진 일을, 즉 과거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고 어떤 사리를 분별해서 정의를 구하는 그러한 절차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사법부의 업무 종사자나 이 업무는 좀 안정적인 안정성을 갖고 해야지, 여기가 꼭 무슨 호떡집에 불나듯이 그리고 막 계속해서 막 부산하게 어떠한 업무가 이렇게 제도가 바뀌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법부 종사자들의 어떤 사법 기능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하고 때로는 편향적이고 이런 불안정한 업무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이와 같이 법원 헌법재판소에 이어서 검찰을 이와 같이 흔들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도 보입니다. 어쨌거나 현실은 윤석열 검사가 총장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윤 검사가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은, 우리 국민들에게 비친 모습은 무슨 힘 있는 자에게 추상같이 대하고 힘 없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관용과 어떤 그 인정도 베풀고 춘풍같이 이렇게 하는 그러한 우리 바람직한 우리 검찰의 모습과는 반대로 그야말로 전 정부 공직자들과 그 당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지금의 잣대로 통상적인 직무 수행,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을 모조리 북죄악시하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단죄를 하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제라도 정말 윤석열 검사와 그 일단의 우리 검사들이 좀 각오를 새롭게 하고 개과천선을 해서 정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제대로 된 검찰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그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것은 이와 같이 그야말로 정말 정치 권력의 어떤 그 참 충전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검찰이 어떤 균형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정말 통렬한 그런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윤석열 검사는 수년 전 국정원 댓글 수사로 인해서 국정감사가 벌어진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좀 다소 좀 많이 회자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를 임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거기에 좌우되고 거기에 눈을 감는 소위 어떤 권력의 실세나 집권 여당의 어떤 비리나 실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눈을 감는 그런 외눈박이 검찰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권력의 실세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칼을 들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무사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개혁 등 현재 정부가 과제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도 이 윤석열 검사를 총장으로 임명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밀고 나갈 어떤 생각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검찰개혁은 검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가들과 입법자들이 국민의 어떤 의사를 물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검사들은 본인의 어떤 그 기능으로서 엄정 중립으로 업무를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될 것이고, 이제 정권이 3년 차에 접어드는 만큼 이 정부의 권력 실세의 여러 가지 비리나 가오도 이제 막 터져 나올 것입니다. 물론 이미 지난 2년 동안에도 드루킹 사건이랄지 또 손혜원 국회의원의 어떤 그 참 이 부동산 투기 문제라든지 그 밖에도 권력 실세 청와대에 있던 비서진들의 그런 불법한 정치자금 수술할지 이러한 소위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의 어떤 단초들 자신들에게는 그보다 더한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 어떤 그 공직자들에게 정말 사소한 문제도 다 사소한 어떤 과오도 다 문제 삼았던 이런 불균형을 이제는 혁파를 하고 정말로 엄정하게 이 권력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좀 칼을 들 수 있는 그러한 검찰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는 물론이고 우리 검찰은 정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국민으로부터 전혀 신망을 받지 못하는 형편없는 조직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정말 이러한 파격적인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검찰 권력을 뭐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막 거의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의 권력의 사유와 같은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에 참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검사들 스스로가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알고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을 아끼는 그러한 검찰권의 행사가 되도록 검사들도 각별히 분발해야 될 것이고, 이번 검찰총장 인사를 계기로 우리 윤석열 총장 후보자도 정말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올바른 검찰권의 행사가 되도록 책임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